아예 하루를 날 잡고 먹방 데이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인스타에도 많은 사진을 올렸지만 아 그날 정말 배 터지게 먹은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도 혜리와 유라 언니가 먹방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팀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눠져가지고 그때 굉장히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먹는 속도며 양이며 저희를 따라잡을 수는 없죠. 근데 일본 음식은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낫토기밥이 최고. 저희가 원래 일본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키나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새롭게 느껴졌었고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약간 전통 음식 스타일이 더 강했어요. 그래,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편의점 낫토김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낫토김밥은 네.